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 대추 찐빵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마른 대추고요. 한 100g만 있어도 됩니다. 진한 대추 액기스를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. 꼭 삶아서 으깨줘야 되는데요. 한 30분만 끓여두겠습니다. 끓였거든요. 물도 아직 넉넉하게 남아있습니다. 그리고 불을 꺼서 이대로 식히면 됩니다. 2시간 놔두시면 됩니다. 2시간 정도 불려졌거든요. 만져보면 이렇게 물속에 잠겨있는 거는 좀 더 많이 이렇게 퉁퉁 불었고요. 잠겨있지 않은 거는 좀 덜 불어졌지만 이렇게 하면 다 터져요. 손으로 일일이 이렇게 빼서 있죠. 먼저 이렇게 하면 쉬워요. 일일이 빼가지고 주무르셔도 되고요. 이제 저는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걸러내주거든요. 자, 이렇게. 자, 이 물은 이렇게 부어가면서 하는 거 할게요.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장갑을 끼고 이렇게 주물러줍니다. 막 꽉꽉 잡지 마시고요. 이렇게 살살 잡으면은 잘 할 수 있습니다. 조금씩 구워주면 돼요. 이렇게 조금씩 구워가면서 주무르면은 이 바구니 밑으로요. 쭉쭉 빠집니다. 이렇게 5분만 이렇게 주무르면 완전히 시하고 껍질만 남습니다. 식으로 가능하면 이제 뻑뻑하게 뽑아주시면 되고요. 물을 모자라면 물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시와 껍질만 빼내고 이제 밑에 있죠. 이것만 쓰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. 이걸로 반죽해서 빵을 만드시면 이게 드라이 이스트입니다. 호떡 반죽 같은 거, 믹스 같은 거 사면 안에 포장되어 있는 그 입자 고운 이스트 있죠. 이게 바로 그 드라이 이스트인데요. 온도를 따뜻하게 해서 발효를 해야 되는데 저는 평상시에 이런 두꺼운 뚝배기 같은 솥 있죠. 돌솥 이런 걸 이용하시면 열이 오래 가기 때문에 발효 같은 거 하기 참 좋습니다. 저는 이게 저의 빵 전용 발효 용기입니다. 혹시 집에 무쇠솥 뭐 루크루제드 같은 거 있죠. 아니면 뚝배기 큰 거 두꺼운 냄비라서 열이 조금 오래 남아있는 거 그런 거 있으면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아요. 뭐 처음엔 조금 불을 세게 해도 됩니다. 냄비를 좀 따뜻하게 달궈준 다음에 불을 낮추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냄비가 조금 따뜻하게 달궈졌으면 불을 지금 낮췄거든요. 여기다 반죽, 빵 반죽 해보겠습니다. 대추 걸쭉한 액기스입니다. 물은 옆에서 따로 전혀 소주잔이거든요. 조금 준비해놨습니다. 부족하면 나중에 더 넣으면 되거든요. 소금 약간만 넣겠습니다. 이스트와 소금은 서로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소금은 이렇게 조금 녹여주고요. 이렇게 밥 스푼으로 한 스푼을 드라이 이스트 넣습니다. 지금 아직 불이 켜져 있는 상태고요. 약간 따뜻하게 이거 소출 유지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좀 저어주고요. 대추 액기스가 따뜻하면 이제 불을 끄면 돼요. 손가락을 한번 살짝. 지금 따뜻해졌습니다. 지금 따뜻해졌기 때문에 불을 끄겠습니다. 일단 밀가루를 넣어주는데요. 종이컵 3컵이고요. 강력분 하셔도 돼요. 근데 저는 중력분입니다. 빵을 만드실 때요. 뭐 중력분, 강력분 다 빵이 다 잘 됩니다. 근데 약간 그 강력분과 중력분의 차이는 글루텐에 형성이 되는 양의 차이거든요. 중력분 하셔도 빵 잘 되니까 이렇게 저어서요. 물이 모자라면 조금씩 넣어주는 건 괜찮습니다. 처음부터 물을 많이 넣으면 나중에 반죽이 질 수 있거든요. 수분이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좀 들죠. 그러면 물은 조금씩 조금씩만 더 추가하겠습니다. 빵이 너무 질면 나중에 빵 만드실 때 질척거려요. 그래서 적당한 걸 해줘야 되거든요. 발효도요. 물이 수분이 많으면 발효가 더 잘 돼요. 자, 이렇게. 이렇게 되면 물은요. 종이컵 하나에 스푼으로 4스푼 더 넣었습니다. 액기스 한 컵에 물은 4스푼 더 넣었습니다.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. 자, 느낌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. 불은 아까 제가 껐습니다. 불은 껐고요. 이제 섞어서 이제 뚜껑 덮어놓으면 발효돼요. 한 시간 정도 있다가 뚜껑 열어보시면은 신기하게 발효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한 넉넉하게 한 2시간 정도 놔두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뚜껑을 덮어놨다가요. 이제 1시간쯤 있다 한번 열어보시고 반죽의 양이 3배 정도 부풀어질 때까지 놔두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한 2시간 정도 있으면은요. 이 냄비가 처음에 따뜻했기 때문에 좀 온도가 좀 오래 가거든요. 그래서 발효가 이렇게 됩니다. 계절에 따라서 여름은 더 잘 되고요. 겨울엔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면 더 잘 되고요. 대리석이기 때문에 이렇게 깨끗하게 닦고 이렇게 하면 돼요.
미리 만들어 놓은 앙코고요. 파당금 만드는 영상은 따로 만들어서 이제 따로 띄워놓겠습니다. 그러면 나중에 어느 빵을 만들든지 다 가능하거든요. 자,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씌우시면 돼요. 몇 개 남겨서 실을 이렇게 발라서요. 대추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좀 혹은 이런 식으로 똘똘 말아서요. 작년에 구독자님이 대추빵을 얘기해 주셨는데요. 면보를 덮어서 부풀 시간을 좀 다시 한번 더 주는 것도 좋습니다. 이 보자기는 물에 한번 적셔서 꼭 짜주시면 돼요. 찜기에다 물을 좀 채워 넣어 주시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빵이 조금 다시 이렇게 좀 발효돼서 부풀어 오를 동안 이렇게 놔두시는 것도 괜찮습니다. 근데 저는 바로 이렇게 불을 켜서 한번 해볼게요. 근데 불을 아주 낮춰 놓겠습니다. 약하게. 서서히 이제 물이 데오면서 이게 좀 그 시간 동안 좀 부풀 수 있거든요. 지금 거의 한 10분 다 돼 가는데요. 제가 불을 아주 약하게 낮춰 놨더니 물은 빨리 끓지 않고 이 안쪽은 지금 굉장히 따뜻한 상태로 유지하면서요. 이게 빵은 조금 부풀어 오르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조금 발효, 2차 발효를 조금 더 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이렇게 두셨다가 끓어오르잖아요. 끓어오르고 나서는 한 15분이면 빵 다 익습니다. 그래서 넉넉하게 한 15분만 끓고 난 다음에 딱 15분 놔두겠습니다. 장갑에다 물을 좀 묻혀왔습니다. 대추 찐빵 다 됐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달지 않게 만들었는데요. 단 거 안 좋아하신 분들은 이렇게 딱 드시면 좋습니다. 미안합니다. 혼자서 또 먹어서.